이제는 손님이 아니고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오네요. 부동산에서 전세 매물이 나왔는데 같이 공동으로 빼자고 해서, 아, 이게 저야 뭐 좋죠. 저야 뭐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부동산 물건이지만 제 것처럼 한번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미리 말하지만 건물 외관이 오래된 게 싫다 하신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내부는 지금 바닥이랑 뭐 벽지나 이런 거 보면 되게 깔끔한 편입니다. 근데 건물 외관은 오래된 빌라입니다. 빌라. 이거 창문 틀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이런 나무색으로 잘 안 하죠.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건물 외관은 좀 오래됐지만 내부는 깔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방에 지금 거실만 보고 있지만 저는 아까 한번 싹 훑어봤거든요. 가격은 2억 2천이고 2억 2천 대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가 큰 방입니다. 큰 방. 큰 방에 빌라기 때문에 옵션은 전혀 없어요. 자, 여기서 요렇게가 3m10이 나오고요. 3m10이 나오고, 여기 벽에서 저기까지는 3m60이 나옵니다. 3m10하고 3m60. 여기가 위치도 신대방역에서 언덕없이 평지로, 정확한 미터는 제가 자막으로 입혀볼게요. 10분은 안 걸려요. 걸어서 10분은 안 걸리는 거리고요. 여기가 큰 방이고 여기가 미닫이분이 지금 보면 뜯어져 있죠. 미닫이분을 설치하면 방이 하나 더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뜯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은 큰 방 하나, 요거 하나면 2억 2천이면은 별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채광이 좋은 지금 작은 방이 여기 있습니다. 2m 20에 3m 10입니다. 작은 방은. 그래서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저기에 미닫이로 할 수 있는 방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저거까지 하나 있고, 화장실은 뭐 일반적인 투룸 사이즈의 화장실이고 창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도 새로 다 바닥이랑 새로 한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면 깔끔한 편이네요. 깔끔한 편. 그리고 여기 이제 세탁실.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층수도 2층이에요. 층수도 2층이고 주차를 안 물어봤네요. 주차를 안 물어봐서 주차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관리비가 없어요. 관리비는 없고, 대신에 여기에 8가구가 살고 있대요. 8가구가 살고 있는데 8가구가 돌아가면서 공동전기료를 낸답니다. 하니까 뭐 현관 뭐 불 들어오고 이런 공동전기를 낸다고 해요. 한번 여기도 한번 길을 여기까지만 길을 재보겠습니다. 2m 10에 2m 20. 여기 미닫이 방의 공간입니다. 2m 10에 2m 20이고 여기서 저 벽까지 끝까지는 5m 20이 나오네요. 그래서 2억 2천에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신축급으로는 여기 미닫이가 없는, 미닫이 요 공간이 없는 정도는 2억 2천으로 찾아볼만 하고요. 근데 전세는 항상 없지만, 근데 미닫이 여기까지 있어서 신축급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해서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관리비도 아예 없고.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